자, 이어서 채권 플로우 시간입니다. 또 지난주 금요일 날또 채권 시장에 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경제 지표들도 나오게 됐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 자세하게 전망해 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김명실 연구위원입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현재 채권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 지난주 어땠습니까? 지난주 채권 금리는 네, 지금 지난주랑은 다르게 지난주는 금리가 조금 올라가는 흐름들 나타났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일주일 동안 3bp 정도 올라가서 4.23%까지 올랐고요. 2년물 금리는 한주 동안 17bp 오르면서 4.72%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주는 고용 지표에 따라서 채권 금리의 급등락이 이어지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주 초반만 하더라도 구인 이직 보고서 절트부터 시작해서 민간 고용 보고서 그리고 주간 실업보험 청구권자들이 이제 고용 시장의 훼손들을 증명하기 시작하면서 금리가 빠지다가 주말 발표된 미국 노동부의 11월 비농업 부분 고용이 19만 9천 명 증가하면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했고요. 그러면서 국채 금리가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국고채 한국 채권 시장도 유사한 흐름들 나타났습니다. 국고채 3년물은 지금 지난주 12bp 빠진 3.46, 10년물 금리는 16bp 빠진 3.5%를 나타냈고요. 주 후반에는 BOJ 총재의 발언으로 일본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서울 채권 시장도 주 초반 대비해서는 조정 흐름을 받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우회자 총재는 이제 재정금융위원회에서 물가 목표 달성 전망이 세워지면 향후에 마이너스 금리 해제라든지 YCC 정책의 재검토를 할수 있겠다라는 발언들을 했고요. 여기다가 이제 한국 시장 마감 후에 앞서 말씀드린 미국의 비농업 고용이 예상치를 웃돌면서 전반적으로 채권시장 약세장이 시현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네. 자, 우선은 채권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정리를 좀 도와주셨고요. 오늘 키워드로 보시는 게 이제 곧 있을 12월 FOMC에 관련된 금리 전망, 그리고 이때 꼭 봐야 된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는 게 바로 점도표가 되겠습니다. 예, 관련해서 앞으로 어떠한 전망들이 가능할지 좀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미국의 비농업 고용 지표 발표 이후에 현재 선물 시장에 반영된 금리 인하 시점은 기존 3월에서 5월로 살짝 밀리는 흐름들 나왔고요. 그리고 내년도 금리 인하 횟수는 기존 5차례에서 4차례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부터 경제 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후퇴했던 침체에 대한 전망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고, 거기다가 연준이 지금 듀얼 멘데이트로 보는 지표 중 하나인 물가 지수 역시 현재 추세가 이어진다면 내년 2분기는 YOY 기준으로 2% 중반에 안착하게 됩니다. 지금 FOMC 결론 자체는 12월달 동결 전망들을 보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파월 의장의 발언과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점도표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애매모호한 발언으로 시장에 대해서 조금 혼란감을 주더라도 점도표에 나타난 위원들의 내년도 전망이 시장에서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냐 하회하냐에 따라서 금리 변동성이 바뀔 것 같고요. 일단 시장 컨센서스와 저희 생각은 연준 위원들의 점도표 전망이 올해와 내년치 모두 전망치가 25bp씩 내려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11월 직전 FOMC였죠. 11월 달 FOMC가 지난 9월보다는 다소 매파적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다만 이제 매파적 기조가 강조됐다고 해서 12월 추가 인상을 의미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보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PMI 세부 지표 내에서 고용 지표 둔화가 확인된 이상 물가와 고용 지표 둔화에 따라서 연준의 추가 인상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 점들을 반영해서 미국 국채 금리가 가파른 속도로 빠지다가 이제 엊그저께 주말에 미국 고용 지표가 시장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하면서 결국에는 국채 금리의 반등이 소폭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향후에 국채 금리의 방향성은 아무래도 통화정책적 전망 이외에도 미국 국채 수급에 대한 우려 역시 일정 부분 중요한 재료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의 재정적자 문제는 현재 구조적인 문제로 자리 잡고 있고, FOMC 결과를 떠나서 연준의 QT 자체가 내년 연말 동안 계속 진행될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에 수요 측면에 대한 우려는 역시나 기간 프리미엄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들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추가 긴축 자체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지만 결국에는 기간 프리미엄과 관련된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국채 금리의 추가 급락을 만들어내기는 다소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비록 이제 저희가 기대했던 건 고용과 같은 핵심 지표 둔화가 빠르면 이번 11월 달에 확인될 것으로 조금 내다봤었지만 실제로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고용 지표의 둔화는 상대적으로 느리게 될
느리게 진행될 가능성들이 크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이미 11월 달 비농업 고용 지표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용 시장의 경직성은 꽤 강한 상황일 것 같고요. 따라서 이제 FOMC가 11월 점도표에서 인하 횟수를 늘리더라도 이미 시장에서는 4차례에서 5차례 정도 인하를 반영 중이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강세 주류로 인식될 가능성들은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국채 금리도 점도표 변화에도 불구하고 추가 하락 자체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강보합 정도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을 조금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반전은 이번 주 발표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일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고용 지표와 다르게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월 비 마이너스로 전환이 된다면 오히려 이제 11월 말 고용 지표 발표 전처럼 내년도 조기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시장 심리가 다시 한 번 더 재확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럴 경우는 현재 이제 4.1%까지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빠른 속도로 반락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하향의 룸을 조금 더 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 주 주간 채권 전략으로는 예, FOMC 그리고 이번 주 초에 3년물하고 10년물 국채 입찰이 예정돼 있고 말씀해 주셨던 미국 소비자 물가 이 세 가지를 보면서 변동성에 대응을 해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번 주 핵심은 앞서 말씀드린 FOMC일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소비자 물가 지수, 마지막으로는 미국 국채에 대한 입찰일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매크로적이나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금리에 대한 변동성을 확대시킬 요인들이 생각보다는 크지 않을 것 같은데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미국 국채 수급에 대한 인식들은 약하기 때문에 만약에 3년물 입찰이 생각보다 부진한다면 그동안 빠르게 하락한 금리가 일정 부분 되돌려질 가능성들이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러한 내용들 이번 주에도 잘 참고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채권 플로우는요, 하이투자증권의 김명실 연구위원이었습니다.